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에이스로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 영국 런던 지역의 현지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는 2019년 첼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했던 에덴 하자르 대신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2015년 토트넘 핫스퍼에 입단한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통산 319경기 출전, 125골, 72도움을 기록. 영국 국적이 아닌 선수로서 유일하게 토트넘 핫스퍼의 역대 득점 순위 10위에도 이름을 올렸고,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2위에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 이름을 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서 엄청난 활약과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 정도의 실력과 공격수로서의 스탯이라면 토트넘 핫스퍼 그 이상의 클럽을 바라볼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찌라시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도 한 번씩 나오는 등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에 입단한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은 아닌, 충분히 그 정도 실력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매 시즌마다 10골 이상씩을 무조건 넣어주는 꾸준함이 아닐까 싶은데, 영국 런던 지역의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꾸준함을 근거로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 대신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일관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을 에덴 아자르 대신 영입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에서의 폼은 에덴 아자르를 넘어선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자르에게 마드리드에서의 악몽은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그를 수술을 받도록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관중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전 클럽 첼시와의 챔피언스 리그 맞대결에서 제외되게 만들었다. 1억 파운드대의 이적료를 지불하여 데려온 아자르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과 그의 동료들에게 거래를 수행할 때 손흥민이 좀 더 값싼 대안이 될 수 있었다고 재평가할 교훈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에게 접근한다면 손흥민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해리 케인과 함께해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의 레전드 공격수 글렌 머레이는 토트넘 핫스퍼 대 브라이튼 전 경기를 앞두고 BT 스포츠에게, 난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꾸준히 활약한다. 그는 항상 해리 케인이 있든 없든 토트넘 핫스퍼를 위해 득점을 만든다 라고 말했고, 토트넘 핫스퍼의 레전드 저메인 제나스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아무도 손흥민만큼 하지 못한다. 그는 유럽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그는 매주 꾸준히 뛰고 더 많은 골을 넣는다. 항상 해리 케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손흥민이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일지 논쟁을 벌인다. 손흥민은 누굴 상대하더라도 항상 수비수들을 공포에 빠뜨린다. 그는 완전히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다 라면서 영국 현지 매체와 축구 레전드들이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B클럽에 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에덴 아자르 대신 레알 마드리드에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덴 아자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통산 65경기 출전, 6골, 10도움을 기록. 올 시즌에는 17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1도움에 그치는 등 자신이 첼시에서 보여줬던 실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활약성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을 위해 투자했던 이적료인 1억 1,500만 유로는 역대 이적료 순위에도 들어갈 만큼 정말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에 축구 역사상 최악의 이적으로 손꼽히는 실패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거론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87호 골을 작성하게 되면서 에덴 아자르가 7년간 뛰면서 남겼던 기록인 85골의 기록을 넘어섰고, 포지션이나 역할은 다르긴 하지만 에덴 아자르의 EPL에서의 출전 대비 기록도 이미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또한 뭐 회사원으로 치면 레알 마드리드 입사 조건 정도는 충분히 채운 스펙과 커리어를 쌓은 선수가 아닐까 싶고, 앞으로도 계속 토트넘 핫스퍼에 남는다고 해도 충분히 레전드 선수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